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이매 마냥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주신 이매 마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국제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 많던데, 전좀 애매하다고 생각해요. 30대는 괜찮아요. 근데 40대라면, 그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 내가 먼저 죽는다면, 남을 아내와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사망 같은 극단적인 예가 아니라 해도 은퇴해도 돈은 여전히 많이 나갈 텐데 이걸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결국 국제 결혼도 정년기라는 게 있는 것 같고 40대 중후반까지 결혼을 못했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아니면 자식 없이 살든가요. 본인은 보니까 국제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뭐 국제결혼이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있는데 사실 부정부자는 굉장히 좀더 많아요. 그래도 패폭을 하자면 나이 먹고 한국 여자하고 결혼해 사는 것보다 낫지 않나? 아니 생각해봐요. 왜 국제결혼이 활성화됐을까? 사실 국제결혼은 몇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 열광하진 않았어. 이렇게까지는. 왜 국제결혼에 한국 남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열광하기 시작하고, 해외에 있는 여자분들도 한국 남자에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을까? 이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원래 국제결혼은요, 좀 아웃사이드 개념이었지. 원래 국제결혼은 어떤 이미지였냐면, 뭔가 돈 주고, 브로커를 이용해서 돈 주고, 외국의 아가씨, 이제 데리고 와서 사는 경우. 보통 그런 경우는 나이가 좀 많이 차신 노총각 분들. 보통 이제 농어촌 계신 분들. 농어촌 있는 분들이 보통 홍길을 놓친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이제 한국 여자분들하고 연애가 힘들다 보니까 이제 돈을 주고 그몇번 만나고 나서 바로 결혼식 올리고 같이 사는 경우. 그런 경우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경우가 많진 않아요. 없다고는 얘기 못하겠지만, 국제결혼 이미지가 과거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물론 그런 거 있어요. 국제결혼을 하면 문제는 분명히 발생해요. 문제는.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이분 말씀하신 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지금 보면 한국 사람들이 보면 이분법적인 사고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국제결혼하면 무조건 열광을 해. 한국 사람들이 뭔가 있잖아요. 대세가 되잖아요. 그러면 단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 흐름이 되고 주류가 되고 뭔가 문화적으로 이렇게 번지게 되면 좋은 것만 생각을 해요. 이거 한국 사람들이 제일 띨빵한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 한국 사람들 배웠다고 생각하지 않거든? 띨빵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적고 외우고만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도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런 거 보면. 왜냐, 뭔가, 문화적으로 뭔가 유행하잖아. 대유행으로 번지고 뭔가, 이렇게 트렌드처럼 가버리면, 그때부터는 좋은 거 보고 나쁜 걸 보지 않습니다. 이건 남자도 마찬가지야. 여자들이 보통 유행이나 이제, 뭐, 액세서리, 아니면 뭐, 귀중품, 명품에 이렇게 취해 있으면, 그런데 열광을 하잖아. 장점 보고 단점 보지 않잖아요. 남들은 지금 국제결혼에 대해서 장점만 보고 단점 보지 않아요. 볼 거면 좋은 거 나쁜 거다 봐야 되잖아요.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어요. 난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보통 좋은, 뭐 하나 꽂히면 그쪽으로만 보려고 그래.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도 있는 건데. 사실, 어느 정도 위험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외국 아가씨들이 이제 국내 아가씨 적응하는 문제도 분명히 있고, 나중에 자녀가 태어나서 교육을 시키는 부분도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근데 물론, 그건 있어요, 뭐냐. 우리나라가 사실 국제결혼도 못하게 되면 답이 없어요. 국제결혼도 못하게 되면 답이 없어요. 우리나라 미래가.
왜냐하면 한국의 남녀의 어떤 출산율은 답이 없습니다. 이건 사실상 해결 못합니다. 이거는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러면 대안은 뭡니까? 해외에 있는 여자분들하고 어떻게든 시골려서 그분들이 이제 가족을 형성을 해서 자녀를 낳을 수밖에. 물론 이제 국제결혼 하신 분들이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한번 생각해봐. 왜 국제결혼이 이렇게 많아졌을까? 우리가 이렇게 국제결혼을 이렇게 열광하는 것도 사실 일반적이진 않아요. 근데 이게 앞으로 더 열광할 거거든.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고.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국제결혼 못하면 한국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과 결혼이 위험하겠습니까? 국제결혼과 결혼은 위험성이 더 클까? 사실 한국 결혼이 좀 많이 위험해. 한국 결혼이 안전했으면 국제결혼 이렇게 열광하지도 않았을 거야. 지금 생각해봐요. 국제결혼 이렇게 열광하는 것 다르게 얘기하면, 한국 여자들 중에 괜찮은 사람이 없고 괜히 한국 여자와 결혼했다가 잘못된 사례가 요즘 많아지고 있으니까 상식적으로 봅시다. 국제결혼에서 잘못된 케이스가 많을까, 아니면 한국의 남녀가 결혼해서 잘못된 케이스가 많을까? 한국이 월등하게 많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설거지로 마통론이, 국제결혼에서 설거지 마통론 본 적 있어요? 설거지 마통, 뭐 우영우론, 대부론 본 적 있습니까? 한 번도 본 적 없죠. 근데 국내에 사진은 많죠. 지금도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뭐냐 하면, 뭐 국제결혼의 어떤 그런 단점, 뭐 위험성도 있겠지만, 이제 한국 결혼의 위험성이 더 크다는 거야. 객관적으로 봤을 경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국제결혼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야. 한국 결혼에서 잘못되는 그 위험성보다 더 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국제결혼을 뭐 막을 수는 없어요. 막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그 단점을 생각하더라도 국제결혼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놈의 통일. 내가 제일 좀 한심하게 생각하는 게 저런 거예요. 통일되면 해결된다. 솔직히 국제결혼보다 더 답이 없어, 통일되면. 자, 그놈의 통일 진짜. 아, 이 띠빵한 사람들 왜 이렇게 많대, 진짜. 아니, 북한하고 뭐, 한국말 통하면 다 뭐, 대화되고 그럽니까? 한국 여자들끼리, 같은 한국 땅에 살고 한국 여자들끼리 대화가 안 되는데, 북한에서 그런 공산주의 체제에 살았던 사람들하고 같이 뭐, 부둥켜 살면 다 해결되는 겁니까? 그것도 모르는 거 아니야? 여러분, 북한의 어떤 그런 있잖아요, 공산주의 체제라는 게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지금 귀순하신 분들 있죠. 그분들도 완전히 해소되기 힘들어요, 여러분. 완전히. 그리고 보통 여러분들 아십니까? 만약에 그 북한에서 이제 우리나라 땅 넘어오잖아요. 귀순해서 넘어오면 적응하는 사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적응 못해요, 여러분. 적응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공산주의 마인드로 살다 보니까 뭔가 일해서 돈을 모은다는 개념이 없어요, 이게. 정착을 못하는 케이스가 대다수예요. 정착을 하는 케이스는 보통 북한에서도 좀 상류층지만 있잖아요. 엘트지만. 예, 북한에 좀 살았던 분들.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뭐, 대학교 가고, 공부해가지고, 뭐, 그나마 한국 땅에 적응하는 거지. 그냥 일반 북한에서 힘들게 살았던 분들이 한국 가잖아요.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솔직한 말로. 내가 부탄 땅에 있을 때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야. 한국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문권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뭐 북한에 있을 때도 내가 제대로 일한 적이 없어. 뭐 잘하는 것도 없어. 근데 한국 땅에서 뭔가 잘해야 되고 일도 해야 돼요. 이게 적응할 수 있겠냐고. 적응한 분들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좀 뜬구름 잔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제결혼은 장점이 있는 건 사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의 미래를 봤을 경우에는 국제결혼을 장려하는 쪽으로 갈 거예요. 지금 나라의 어떤 그런 움직임을 보면 국제결혼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장려하는 쪽으로. 그리고 공산주의 체제에서 잘하신 분들 문제가 뭐냐면 저축의 개념을 모릅니다. 저축이나 아니면 돈을 모으는 거나 어떤 이제 자본을 축적하는 개념을 몰라요. 왜냐, 그쪽 나라에서는 자본 축적의 개념을 한 번도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이 넘어왔을 경우 다 큰 나이 넘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적응합니까? 어린 나이 때 넘어오면 모르겠지만 성인이 다 되고 나서 넘어오는데 뭐 할 거예요, 한국당에 와가지고. 참나 보면 저런 거 제일 안심해. 뭐 통일 얘기하는 거 있잖아. 갑자기 뭐 통일되면 다 해결 가능하다. 그 얘기를 몇 년째 하고 있어 도대체. 일단 중요한 건 그래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지금 국제결혼이 아니고서는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출산이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민청도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뭐 단위민족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여러가지 문제 해결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국제결혼은 장려한 쪽으로 갈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단점은 감수해야 돼. 근데 그거 아십니까? 아까 우리 이민망님이 말씀하셨지만 국제결혼해도 이제 잘못되거나 이혼한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한국 남녀 이혼율보다는 월등하게 낮습니다. 월등하게 낮아요. 그만큼 우리나라 이혼율도 높아요. 그리고 좀 이 말은 좀 잘못된 게 뭐냐면 이 마냥님. 만약에 본인이 안 할 거면 본인만 하면 되잖아. 왜냐면 40대 중후반에 하는 사람도 지금도 있어요. 국제결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보통 그런 분들 보면 돈이 없는데 안 하는 경우,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 밥벌이가 안 되는데. 그냥 결혼하고 싶다고 하는 경우는 없어요. 어느 정도 벌이가 되는데, 이제, 그래도 내 짝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하는 경우에요. 나도 지금 뭐 밥 해먹기 힘든데 국제결혼 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게 그분들 다 생각이 있으니까 하는 거겠죠. 남자라는 게 그렇잖아. 남자가 뭐 내 입에 풀칠하기 힘든데 그냥 내가 좋다고 뭐 아무나 만나고 그렇진 않잖아요. 그리고 너무 좀 본인이 얘기한 것도 케이스도 너무 극단적이야. 어? 그럼 여기 보면 그런 거잖아. 만약에 내가 먼저 죽는다면 남을 아니야 어린아이 어떻게 돼? 그럼 한국은 어때요? 한국 이런 경우 없어? 더 많잖아. 이거는 국제결혼 케이스가 아니라 한국은 더 많아요. 한국은 비비지하잖아. 이거 국제결혼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써 지금 발생하는 게 아니라 결혼하면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결혼하면 뭐 사고로 이제 배우자가 죽는 경우나 이제 사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건 꼭 국제결혼을 했다고 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국제결혼 나이 먹고 하는 건 선택의 문제야. 선택의. 우리가 뭐 나이 먹고 하면 된다 안 된다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뭐 그분의 생각이 있는 거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난 안 할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안 해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 약간 강요한 느낌. 그런 느낌이 그래 좀 느껴지는 것 같아서
어떤 사람들은 좀안 좋게 볼 수도 있어요. 국직을 하신 분들은. 내가 봤을 때 그런 거야. 이매망년이 평소에 좀 국제연애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것 같아. 본인이. 약간 그런 분도 있어요. 나는 피부색 다른 사람과 결혼을 원치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 약간 수녀주의 같은 따지는 분들. 남자도 이게 있어요. 예. 네. 근데 결혼하신 분도 있거든요, 망향님. 꽤 있어요, 이게. 그분들도 생각이 있어가지고 결혼을 한 건데. 예, 네, 이게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나는 나이 차가지고 뭐 짝 없으면 안할 거니까 나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도 하지 마. 이거 좀 좋은 말 아니에요, 이게. 봐봐요. 말이 보면 약간 따지듯이 아니면 자식 없이 살든가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말을 하더라도 우리나라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여러분.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는. 요즘에 나이 먹어도 아니 부정적인 게 맞아요. 아닌 게 아니라 맞아. 이게 내가 딱 집어서 얘기하니까 약간 좀 겁먹으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부정적인 게 맞아요. 뭐가 아니야. 글로 보면 맞아요. 자 이런 거 뭐냐 하면 요즘에 나이 먹고 국제결혼 하는 사람도 많은. 저는 근데 나이 먹고 만약에 짝이 없으면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안할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고 지금 얘기는 달라요, 이게. 부정 얘기 맞습니다. 이거는 부정하시면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어차피 생각해봐. 감당할지 안 할지는 어차피 국제결혼 하신 분들 선택이에요. 그분들이 알아서 할 문제, 내가 할 문제가 아니에요. 뭐 그분이 살다가 문제 생길 수도 있고 그 극복하고 사는 것도 있잖아. 결혼에 그렇잖아요. 아 저런 거다 일일이 이제 뭐 예상하고 가서 하는 게 힘들잖아. 결혼하면서 원래 변수가 많잖아요. 아니 한국 결혼은 변수가 없나? 더 많지 솔직히 말해서. 더 위험수가 많잖아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야. 뭐냐 하면 뭐 40대 중반 됐는데 할 사람 해다 능력 있는 사람 해도 되는데 나는 그 나이 때 되면 안할것 같아. 난그 나이 때 되면 사실 뭐내 혼자 사는 것도 좀 부담스러운데 내가 피부색 다른 사람하고 가정을 이루고 산다. 나 나이 먹고 일할 자신 없다. 나 같으면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지금하고는 다르죠. 근데 지금 얘기한 건 이제 난 40대 중반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혼자 사세요. 자식 없이 뭐 하려고 그래. 나중에 어떡하려고. 아무튼 예. 이게 그런 거예요. 뭐냐면 한번 읽어봐야 돼.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글을 보낼 때 글을 보낼 때 있잖아요. 자기가 안 읽어보고 그냥 쓰고 그냥 바로 휘갈겨버리고 바로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한번 있죠. 여러분 글을 쓸때 있잖아요. 읽어보고 판단하면 아 이거 오해할 수 있겠다. 수정할 수 있거든.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오타도 없이 그냥 한 번에 휘갈겨버리고 쫙 휘갈겨버리고 그냥 엔터 쳐버려. 이게 이제 읽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신경 안 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 발생하는 거예요. 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것 같은데 뭐 나이 먹고 국제결혼 하든 젊을 때 하든 그건 국제결혼 하신 분들의 자유예요. 그 자유를 우리가 뭐 제3자 입장에서 넌 하지마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뭐 물론 나이 먹고 이제 결혼했을 경우 나중에 이제 자녀들 클 때까지 나이 먹어서 일해야겠죠. 네, 나이 먹어서까지 이제 일을 해야겠죠. 자녀들 나중에 부양하려면. 뭐 그거 본인도 선택이니까 그렇게 하시겠지 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제결혼의 단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언어 문제, 문화적인 문제.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게 혹시나 뭐 국적을 따기 위해서 오는 것도 있으니까.
원래 결혼이라는 게 다 그렇지 않나? 국제결혼뿐만 아니라 모든 결혼이라는 게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지 않나요? 그렇게 따지면 한국은 더 위험성이 있는 거잖아. 결혼이라는 게 애초에 완벽하게 할 수가 없잖아, 이게. 어찌됐거나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 몫입니다. 뭐 일단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국제결혼 지금 시도가 늘고 있고 국제결혼 관심도가 높고 그리고 국제결혼을 하는 어떤 커플이나 이제 국적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네, 국적도 많아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뭐 국제결혼 마음 먹은 사람이 뭐 마음 돌린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국제결혼을 하기 위해서 좀 국가적으로 장려를 하고 있는 움직임은 확실히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증가하는 거는 계속 증가할 것 같아요. 아마 올해 이제 한 바퀴 돌고 2024년 되면 2023년 이제 통계 나오겠죠. 그러면 작년하고는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분명히. 이것도 나중에 또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뭐 국제결혼 선택이니까 뭐 내가 하니까 정답이다. 내가 하니까 뭐 국제결혼 맞다.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리고 나는 국제결혼 나이 먹어서 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도 안 돼. 나 같으면 안 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뭐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네. 저는 국제결혼 하신 분들 응원입니다. 네. 응원이에요. 뭐 그러니까 국제결혼 하신 분들 그 타국에 살면 어렵잖아. 예, 좀 잘 케어해 주시고 뭐 지금 국제결혼 하신 분들 제 방송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좀 많이 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래도 타국에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구구다님도 봐봐. 저 굉장히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지식이 얕아요. 국제결혼에 도망가는 케이스는요. 보통 배우자 문제가 커요. 남자 문제가 커. 남자가 굉장히 여자한테 잘해주고 배려도 잘해주고 대화도 잘했는데 도망가는 케이스는 없어요. 보통 국제결혼 해가지고 여자가 도망가는 케이스는 보통 남자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남자 폭력을 쓴다거나 추폭이 있다거나 아니면 나한테 함부로 대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모사나라 왔다 무시한다거나 그런 케이스가 다수예요. 이미 부부관계 깨진 거지. 그런 것도 케이스를 잘 봐야 될까요? 사람들이 보면 너무 단편적으로 있잖아요. 얕은 지식을 가지고 뭔가 단정을 지어요. 단정을 짓는다니까. 그러면 왜 도망가는 건지, 그 도망가는 케이스가 어떤 건지를 봐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보통 국제결혼에서 젊은 사람들하고 국제결혼해가 도망가는 케이스는 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보통 국제결혼에 도망가는 케이스가 보통 도시보다는 보통 이제 농어촌이나 공단 지역이 많아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그리고 보통 이제 국제결혼하는 전 이제 한국 남자 측에서 좀 그 힘들게 하는 부분이 많아. 뭐 폭력을 쓴다거나 아니면 뭐 평소에 좀 술 먹고 와가지고 행패를 부린다거나.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케이스가 있다 하더라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왜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 그냥 있다고 해가지고 단정을 딱 지을 게 아니라. 그러면 저거는 굉장히 있잖아요. 어떻게 됐냐면요. 확증편향이 됩니다. 확증편향. 그런 게 왜 발생하고 그런 걸 발생 안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 봐야 될 거 아니야. 지금 결혼한 국제커플 중에 뭐 술 먹고 뭐 와이프한테 행패 부린다거나 함부로 대화할 사람들 얼마나 있겠냐고. 그리고 보통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그런 경우 어떤 경우에 보통 돈 주고 데리고 온 경우. 옛날에 있잖아요, 여러분. 도망가는 케이스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브로커를 써가지고 돈 주고 남자가 돈을 주고 2천만 원, 3천만 원 주고 돈 주고 약간 데리고 온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 약간 그 어떤 느낌이냐면 남자가 돈 주고 사왔다는 느낌이 강해. 사왔다는 느낌. 그래서 약간 함부로 대하는 게 있어요. 좀 잘못된 마인드. 내가 너 돈 주고 사온 거야. 내가 없는 돈 털어가지고 사왔으니까 내가 시킨 대로 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함부로 대하고 그런 걸 여자가 참다가 이제 더 이상 힘들어가지고 못 버틸 것 같아서 도망가는 케이스는 있었어요. 이게 판례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왜 있는지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무조건 있잖아요. 무조건 도망간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 보면 굉장히 지식이 얕아지고 있어, 사람들이. 지식이 얕아지고 있다니까? 굉장히 얕아지고 있어요. 뭔가 머리 글자가 없어. 그러니까 뭔가 바탕이 없어요. 바탕이 없다 보니까 머리 글자 몇 개 긁어 와가지고 그게 뭔가 맞는 것처럼 얘기하잖아. 맞는지 안 맞는지도 봐봐. 확신 못 하잖아. 구구다님. 봐봐, 이렇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 지금 얘기하면서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뭐, 안 좋은 케이스가 있지, 있는데, 그게 왜 발생할까를 생각하고 얘기를 하세요. 찾아보고. 찾아보려면 찾아볼 수 있거든. 근데 안 찾아보잖아, 이게. 그래서, 뭔가 우리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뭐, 반대 케이스가 있지. 그럼 반대 케이스 있으면, 어떻게 발생했는지, 원인은 무엇인지. 뭐 하다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는, 자체 주정을 알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보면 요즘 책도 안 읽고 긴 문장도 싫어하다 보니까 머리 글자만 머리 글자만 어떻게 따가지고 그것만 아는 것처럼 뭐가 아는 거야 그게. 멍청한 거지. 멍청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 이거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아무튼 국정원 하신 분들 잘 알아보시고 행복한 가정 이시고 그리고 그 외국에 있는 아가씨들이 한국에 살 때 좀 힘든 부분이 없도록 잘 케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